전통미술은 우리나라의 고유미술이며 그 나라만의 고유한 전통적인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풍속과 전통 그리고 민족성이 반영되어 있는 미술품입니다. 우리나라 전통의 미의 특징은 섬세하면서도 우아하며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소박한 예술들이 많습니다. 전통미술을 감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민족의 이해와 한국의 독특한 미의식의 세계를 이해하며 우리나라만의 전통적인 표현적 특성과 작품을 통해 당시 시대상을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더 나아가 역사와 문화, 그리고 예술의 특징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전통미술 작품들은 그림에 따라 풍경을 그린 산수화, 인물을 그린 초상화, 불화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그림을 통해서 과거 우리나라의 자연 환경과 인물의 모습이 어땠는지 알 수 있고 어떻게 표현하였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통미술 작품 표현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주로 목과 붓을 통해 표현이 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전통미술을 감상할 때 형태와 모양, 제작 방법, 재료 등을 살펴보며 감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나라의 미술 작품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여백의 미를 살려 그림을 그리거나 그림자를 그리지 않았거나 우리나라 전통미술에 사용한 독특한 재료와 소재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대미술은 좁은 의미에서 제2차 세계대전 후, 즉 20세기 후반의 미술을 가리키기도 하는데요. 대략 19세기 후반부터의 미술을 의미합니다. 사실 그 경계는 모호한 편입니다. 현대미술의 등장을 인상주의 등장 이후부터 꼽는 연구자들도 많습니다. 현대미술은 전위적인 미술운동과 함께 시작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등과 같은 추상미술운동과 같이 전통적 미술을 거부하며 전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60년대 팝아트로 미국의 현대미술이 활기를 띠게 되었죠. 현대미술가들은 새로운 시각을 추구하고 새로운 재료와 신선한 아이디어 등으로 실험적인 예술 작품들을 제작합니다. 대상의 묘사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예술을 벗어나 추상적이고 독창적이고 다양합니다. 한국에서는 근대화로 인해 서양 문물이 조선으로 들어왔던 시기로 우리나라에도 적극적으로 귀화된 화가들이 등장하였습니다. 미술학교나 서화연구소 등을 만들어 후학을 양성하며 또한 서양화를 받아들이면서 전통화의 적용을 시도하였습니다. 일찍이 일본이나 프랑스로 유학을 가서 유화를 접한 화가들이 서양 미술의 새로운 장르들을 연구, 수입하며 한국에서도 점차적으로 현대 미술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많은 한국 현대 미술가들의 작품들이 한국 전통 소재에 담긴 미와 고유함을 살려낸 미술 작품들이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작가 중심으로 현대 미술 작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 작가 중 한 명이기도 한 천으로 삶을 표현하는 보따리 작가 김수자, 달항아리 작가 최영우,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구니, 소쿠리 등을 이용해서 작품을 제작하는 설치 작가 최정화, 현대 미술의 거장 이우환, 천자문 서의 붓글씨 위에 물방울을 극사실적으로 그리는 물방울 화가 김창량, 전통 한지로 싼 삼각형 오브제들로 조형성을 표현하는 정광령, 극사실 인물화 광형구, 그 외에도 전통미술의 주제와 정신을 계승하여 현대적 회화로 재해석하여 표현한 많은 현대미술가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전통 현대미술과 현대미술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소재와 기법, 재료, 작가의 의도 등 현대로 갈수록 점점 더 다양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술 작품을 통해 작품 감상뿐 아니라 당시 사회와 시대상, 그리고 시대 흐름을 함께 이해할 수 있습니다.